안녕하세요. 강미앤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낸시 펠로시 이하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 와중에 만약 1월 20일에 바이든이 취임을 한다면 1월 21일에 바로 탄핵 들어가겠다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의원인데요.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 의원입니다. 이 여성 의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한다면 바로 1월 21일에 탄핵 들어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외국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린 의원이 정말 속 시원하게 말 잘하더라고요. 민주당은 폭력을 사주해놓고, BLM 안티파 때 폭력 사주해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We need to fight, fight 이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하느냐라고 하면서 1월 21일에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면 바로 다음날 탄핵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뭐랄까 진짜 gut가 있다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gut이라고 하면 뚝심이 있다라고 하나 그런 의원인 것 같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의 방송도 가관입니다. NBC 방송국이요. 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이 사건을 두고 911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난입하고 911이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맥스 그렉 켈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911 때 3,000명이 공격받아서 죽었는데 그걸 지금 국회의사당 난입한 이 사건이랑 비교를 하나? 이러면서 물론 국회의사당 난입 폭력이 잘못됐지만 그게 안티파 BLM이라는 증거들도 있는데 무슨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나? 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맥스에서 2016년부터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해 왔는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2016년 선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쫙 나와서 방송국마다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No, not a chance, not a chance.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라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No chance of winning, no chance of winning. 모든 방송국에서.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MSNBC에서요. 2016년 Battleground States, 경합주 여기서 자기들이 프로젝션을 한 거예요. 예상을 뽑았는데 뭐 여기 보면 힐러리 268, 트럼프 20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예상을 하면서 힐러리 이긴다 투표하면서 개표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을 했죠. humiliate 조롱을 했죠. 그러면서 no chance of winning, not a chance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Breaking news. Donald Trump elected US President.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지금 워싱턴 DC의 상황.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며칠째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고 해야 되죠.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자, 폭력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폭력은 정말 민주당이 확실하게 사주했었습니다. 안티파 BLM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의원 아니야 프레슬리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불안할 동안은 언제든지 우리가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이렇게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시위를 해야 된다. 라고 폭력을 마구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도 그때 아니 이런 시위가 왜 미국 전역에서 안 일어나지? 이런 시위는 선거 11월 3일 이전까지 계속돼야 되고 11월 3일 이후에도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 엄청나죠. 지금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마켓 밸류가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51.2빌리언 달러가 내려갔습니다. 주가가 페이스북 14% 떨어졌고 트위터
7% 떨어졌나? 뭐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돈을 잃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를 떠나고 있고 계정을 취소하고 있고 또 빅테크에 대해서 외국의 정상들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독일 이런 데서도 수상이 나와서 이 빅테크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의 목소리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누구의 목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목소리다라는 걸 빅테크가 정한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공화당을 쪼개는 겁니다. 공화당을 쪼개가지고 우리 편, 내 편,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다 얘기합니다. Create division, labeling.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게 갈라치기를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딱지 붙이기를 해서 야 너는 나쁜 놈, 너는 어떤 사람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전법인데 이걸 지금 미국 공화당에 쓰고 있다는 거죠. 갈라치기 하고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리려고 하니까 잘 안 올라가서 제가 속으로 아니 리누드 변호사 얘기를 계속 했더니 이걸 지금 막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암호 비슷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누드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이제 체포가 시작될 텐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체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들이 너무나 엄청난 거라서 이걸 미국 국민들에게 다 보여줄 수 없다. 그건 너무 충격이다. 국민들에게 innocent people한테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고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enough is enough.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 볼 거냐? No. 그런데 some 얼마 정도는 볼 거냐? 라고 했더니 y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상 자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이 고백하는 영상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블랙메일 협박하는 방식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대법관 살인사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방법 중에 당신이 그걸 발설하면 당신은 죽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몇 명한테 말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면 리누드 변호사 하는 말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는 이루어지더라도 비밀리에 체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일당 중에 하나가 체포되었다 라고 하면 그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체포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체포 시작된 걸 알아차리게 해선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포를 하더라도 비밀리에 체포하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아서 그 안에 내용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없고 또 이 린우드 변호사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힌트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린우드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포라는 것은 fear, 공포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공포로 지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박을 세 단어로 말하자면 총,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 버린다. 그래서 호화로운 세팅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 아이들에게 unspeakable act,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act, 행동을 시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영상으로 찍고 따라서 하더라도 영상으로 찍고 그 영상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밀로
공포로 이 사람들을 다 묶어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들을수록 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자꾸 리누드 변호사는 Great Awakening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야지만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